설특집 맛대맛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코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 설. 오늘은 마음을 전하는 설 선물의 클래식과 트렌드의 대결입니다. 클래식은 영원하다. 설 선물의 고전, 곡감과 떠오르는 설 선물의 트렌드, 레드향의 대결. 곡감 대 레드향, 레드향 대 곡감.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맞대만 지금 시작합니다. 곡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흥. 예로부터 호랑이도 탐을 낼 정도로 맛있는 곡감은 명절 선물의 클래식 고전이죠. 본래 곶감은 덜 익은 떫은 감을 껍질을 깎아 말리고 숙성하는 과정을 통해 감의 단맛과 감칠맛을 높이고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인데요. 최근 명절 선물용 곶감은 대부분 반건시로 전통적인 곶감보다 수분이 많아 맛이 더 차지고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와, 속이 촉촉 달달. 아우, 나도 한 입 먹고 싶다. 최근에는 곶감에 호두, 대추, 수제청을 넣은 곶감단지나 견과류와 크림치즈를 곶감에 넣고 말아 만든 크림치즈 곶감말이 등 다양한 조합의 곶감 디저트가 인기인데요. 클래식이지만 현대에도 많은 사랑을 받는 곶감. 이래서 클래식은 영원하다고 하는 건가요? 곶감이 설 선물의 클래식이라면 떠오르는 핫 트렌드는 바로 레드향. 레드향은 한라봉과 귤을 교배시켜 만든 품종으로 비타민이 풍부해서 감기와 피로회복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요. 신맛이 거의 없고 망감류 중에 가장 달며 알갱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청정 제주에서 재배되는 레드향은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가 제철이고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맛볼 수 있는 과일이라서 명절 선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보통 귤의 당도가 7에서 9브릭스인 것과 비교하여 레드향은 13에서 15브릭스로 달콤한 맛이 강하고 알갱이가 톡톡 터지는 듯한 식감이 매력적이랍니다. 과즙팡팡. 보기만 해도 최고예요. 혹시나 신맛이 강하다면 2-3일 정도 후숙해주시면 달달해지고요. 단맛이 혹시나 너무 강하다면 당도가 빠지기 전에 빨리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맛있는 레드향 고르는 꿀팁 나갑니다. 맛있는 레드향은 꼭지 부분이 울퉁불퉁한 것이 맛있고요. 사이즈가 클수록 맛있고 비싸답니다. 저도 이불 속에 들어가 손끝이 빨개질 때까지 레드향 까먹고 싶다. 설 선물의 고전 중 고전, 곶감과 핫하게 급부상한 레드향의 대결. 여러분의 명절에 어떤 과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추운 겨울, 설 명절만큼은 가족들과 달달한 연휴 보내시기 바랄게요.